지난 금요일부터 시작된 축제죠. 우리 고만하루 국악 재즈 페스티벌. 오늘이 드디어 그 마지막 날입니다. 네.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는데 우리 멋진 폐막식을 위해서 비도 개인 네. 멋진 아름다운 여름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객석이 네. 꽉 찼어요. 우! 네, 이 객석이 비었어도 우리 모두의 열기로 꽉 차리라 기대해 봅니다. 얼씨구. 2019 금강 여름 축제 고만하루 국악 재즈 축제는요 국립 충청 국악원이 바로 이곳 우리 공주에 설립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네. 공주 시민 여러분들의 힘을 모아서 이렇게 열리는 첫 번째 축제입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깊고요. 네. 지금 서서히 많은 분들께서 객석에 착석해주고 계시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많은 분들 이곳으로 다 같이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바로 오늘 폐막식의 첫 무대를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 염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미주 한국어 재단 등에서 공연을 했고요. 네. 뿐만 이렇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팀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설명을 들으면 네. 굉장한 기성단체 같잖아요. 두구두구두구. 그런데 소개해드릴 팀은 예. 바로 최초의 어린이 국악단, 광주 지역의 최초의 어린이 국악단이고요. 네. 아리솔이라는 팀입니다. 와, 정말 기대되네요. 2016년에 창단이 되어서 그렇게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해에는 유럽 순회 공연까지 다녀왔다고 합니다. 와. 우리 한국 전통 문화를 세계 무대에 알리고 있는 아주 기특하고 대견한 어린이 친구들인데요. 네. 여러분들도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자, 풍물 무대 하니까 정말 더 기대가 되고요. 네. 게다가 오늘 폐막식의 첫 무대잖아요. 여러분들의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아리솔 어린이 타악 그룹의 웃다리 풍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